성경 바로 보기 쉬운 넷째 시간 하겠습니다. 쉬운 넷째 시간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왕국의 필요성 이야기 지난 시간에 했어요. 하나님께서 마귀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그와 같은 왕국을 이렇게 만들어 보이심으로써 하늘에 있는 모든 이 영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첫 아담, 아담이 실패를 하고, 둘째 아담이 초림해서 그 왕국을 주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고, 이 둘째 아담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런 때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6절 이런데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는 그런 대목 가서 보시면 이 세상 모든 왕국들을 다 보여줘.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그럼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게 내게 넘겨졌다는 거예요. 원래 이걸 누구에게 줬어요? 이 모든 왕국을 다스리는 거를 그걸 하나님이 아담에게 부여해 줬는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그게 마귀에게로 넘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마귀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통치자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왕국을 지금 마귀가 지금 주물럭거리고 있는 이런 시대다. 그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와 같은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씨를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셨어요. 그 일을 구체적으로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부터 4천년 전에 BC 약 2천년경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누구를 만드세요? 유다 민족을 이제 만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저 팔레스타인 땅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그와 같은 왕국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내려 보내시고 민족을 형성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데려내 오시고 이러면서 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국가, 이스라엘이라는 이와 같은 그이 통치 국가를 이제 만들게 됐는데, 이 유다 국가가 왕이 나중에 서고 이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BC 1491년에 하나님이 이 세상 어떤 사람도 갖지 못했던 율법이라고 한 하나님의 법을 주세요. 그래서 그 율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고 또그 이후에 왕정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돼도 이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이러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하다가 예수님 오시기 약 606년쯤 전에, 그래서 BC 606년경에 느부갓네살 왕이 침공을 해서 이스라엘, 유다를 완전히 다 초토화시키는 그와 같은 일이 발생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성경이 얘기하는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가서 보시면 그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그 꿈이 있는데 그 꿈에 보니까 형상이 섰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바빌론 제국, 그렇죠? 그 다음에 메데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맨 끝에 천년왕국 이루어지는 이런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방인들의 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때가 시작이 된걸 우리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BC 606년부터 이방인들의 때가 시작이 됐어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러다가 BC 4년경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세요. 그 일은 뭐냐? 사람의 힘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없어. 그렇죠? 그래서 누가 직접 오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와 같은 일을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수태 고지를 하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이런 거 읽으면 그저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 구원하시는가 보다. 매일 그런 방법으로만 우리 성경은 읽는데, 가브리엘이 수태 고지를 할때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나? 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에 의해 나사렛이라 하는 갈릴리의 도시로 보내어져서 다윗의 집에 속한 요셉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렀는데,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더라. 마리아에게 수태가 된다고 하는 걸 고지한 그와 같은 사건이 안에 있는 겁니다. 이제 뭐쭉 이제 이야기가 쭉 넘어가서 31절. 30절부터 읽을게요.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네 태에 수태의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그 밑에 기록된 거예요.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이건 뭐 구원자구나. 다 됐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무슨 얘기예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왕. 그렇죠? 예, 왕좌를 그에게 주시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 할 때 십자가에 달린다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얘기 했어요? 이 사람이 왕이 돼서,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메시아로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는 그와 같은 왕국을 세운다. 이렇게 수태고지를 한 거예요. 맞습니까? 예. 네. 그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그리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 예. 그리고 이제 끝난 다음 2장으로 넘어가서 또 보겠습니다. 2장에. 자, 2장 2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갔는데, 25절. 보라,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의롭고 독실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 자. 이스라엘의 위로. 이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위로는 누가 와야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메시아가 이 나라, 이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는 것이 성령님에 의해 그에게 계시되었더라.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예.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는데 그것을 주께서 모든 백성들의 얼굴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들을 밝히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거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갑니다. 36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셀 지파에 속한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여 대언자가 있었다. 이제 쭉 얘기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38절에 마침 그때 그녀가 나와 마찬가지로 주께 감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그 시므온과 지금 안나가 기다린 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 잡혀서 이렇게 달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왕관을 받고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기 지금 모든 사람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건 천사도 고지한 내용은 뭐예요? 왕으로 오신다는 내용 고지를 하는 거예요. 왕으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이제 30년쯤 지나서 드디어 누가 나타나요?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왜 그래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왕으로.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 메시아 왕국이 온다는 걸 그걸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마태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이 오셔서 역시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을 이제 선포를 하고 마태복음 10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10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가라.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래요?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지금 예수님의 그 관심 속에 이방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거. 그래서 열두를 취해서 하라고 한 게 뭐예요? 온 세상에 다니면서 뭘 하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이 가까이 왔다. 왕이 지금 가까이 왔다. 저 예수님이 그 메시아다. 그것만 선포하니까 이방인들의 마을엔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디스펜세이션 경륜이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사건 끝나고 나니까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라 그러잖아요. 시대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시대가 달라지는 거다. 예. 그러니까 이런 성경도 읽고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뭐 여기 있는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여기 있는 건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양들, 뭐, 이렇게 영적인 걸로 다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걸 그대로 이해하면 예수님이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오셨어요?
유대 백성을 위해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 오셔서 어디에 나라를 세우려고 그래요? 저 이스라엘 땅 거기에 메시아 왕국을 세우러 오신 거예요.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12 제자를 세우시고 70명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서 뭐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서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그들을 고쳐주고 모든 거 다 해라. 이거 그게 무슨 표적이냐? 메시아 표적이다. 예, 그 얘기를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이게 이해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예,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왕국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 이제 이야기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특별히 이스라엘의 대언자들이 기록한 이사야서 이후부터 시작해서 예, 이 말라기까지 여러분 가서 보시면 다 무슨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있을 때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냐? 거의 대부분이 다 재림의 컨텍스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그럼 잘 보세요. 초림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컨텍스트를 이야기하는 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거의가 다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영광 받는 거. 그런 컨텍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의 전체가. 그러니까 아까 다니엘서도 가서 보니까 로마 제국이 끝난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밀어버리고 천년왕국의 왕국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뭐 십자가니 이런 얘기 안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가서 보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가서 보시면 재림이 초림보다 훨씬 많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십자가에 대한 것과 같은 예언보다는 예수님이 왕으로서 왕국을 다스리는, 다시 말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국을 회복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온전히 이렇게 이루는 그와 같은 통치자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거의 대부분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왕국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사야서부터. 예. 이런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 이제 이야기를 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가서 봐야 될 게, 예수님께서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내가 왕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또 침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왔다. 그 내용이 이사야서 40장에 있는 말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서 40장. 내가 아까 얘기했던 거를 여러분에게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40장 가서 보니까 이사야서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에 39장하고 뒤에 27장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완전히 내용이 마치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39권하고 뒤에 27권이 구약 신약으로 다르듯이 이사야서가 그렇게 되어 있다. 이사야서가 앞에 39장하고 뒤에 29장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 뒤에 29장에 27장의 첫 장이 40장이에요. 이사야서 40장. 40장.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3절 읽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거 벌써 어디서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례자 요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곧게 만들라. 어떤 일이 생겨? 모든 골짜기가 도드워지며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부러진 것이 곧게 되며 험한 것이 평탄. 예수님 초림할 때 이 일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 일 안 이루어졌어요. 언제 이루어질 거예요? 재림하실 때 이 온천하, 특별히 팔레스타인 그 지형이 모든 것이 바뀌면서 예, 높은 데가 낮아지고 낮은 데가 높이 되면서 전체가 평야가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함께 그것을 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씀하셨느니라. 메시아, 헨델의 메시아의 주의 입이 그걸 말씀하셨는지라.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가서 보세요. 예수님 초림했을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다 봤어요? 안전히. 근데 재림 때에는 모든 육체가 보죠? 맞죠? 모든 육체가 다 본다고. 재림 때에는. 이와 같은 컨텍스가 여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사야서 40장부터 쭉 나오는 컨텍스는 다 이사야서 53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다 예수님 재림에 대한 거, 왕국 세우는 거, 왕으로 임하시는 거, 그런 내용을 이제 다루는 거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례자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했는데 침례자 요한이 원래 예비했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국을 세워서 왕으로 임하는 그와 같은 길을 예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국이 연기가 되는 거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도 어떻게 자기가 이제 감옥에 갇혀서 물어보죠. 자기 제자 둘을 예수님께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정말 오셔야 할 바로 그분입니까 아닙니까? 그걸 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요한도 지금 퀘스천 마크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왕국의 이 표적들, 병든 자를 고쳐주고 하는 그런 모든 표적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냐 자는 복이 있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와 같은 일을 이루시는 분이다. 자, 한번 이사야서 찾았으니까 이사야서 35장 가서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35장에 어떤 내용들이 세상이 이제 변화가 되는데 어떤 내용들이 생기나 35장 1절 봐요. 광야와 적막한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며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며 우리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찬송가 부르죠. 그 찬송가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천년왕국이 되면 그런 식으로 모든 게 변하는 때가 일어난다니까.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의 영광과 레바논이 레바논 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저 있는 국가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왜 그러냐? 산의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엄청 높은 산이 있다고. 그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들을 얻으리라. 그들이 주의 영광과 아까 봤던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그런 때가 열린다. 15절 가서 보세요.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메시아가 나타나게 되면 더 이상 다리 절고 눈 멀고 이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고쳐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눈도 뜨게 해주시고 다리만 이런 모든 표적들을 행하시잖아요. 그 표적이 무슨 표적이에요? 메시아의 표적이에요. 메시아가 나타나면 이런 일들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로 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실질적인 그와 같은 표적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는 김기동 목사처럼 가서 귀신 쫓고 뭐 하라고 그걸 보여주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로 너희도 그거로 똑같은 거 해라 그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메시아가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눈 먼 자의 눈을 열어주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래서 다리 저는 자 다리를 고쳐서 이 사람이 사슴같이 뛰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기록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메시아 표적들을 행하신 거고 또 열두 제자도 보내시고 70명의 제자들도 보내시면서 표적들을 행하게 하잖아요. 맞습니까? 무슨 표적들이야? 메시아 표적이다. 메시아가 이루는 그와 같은 표적을 하라는 거지. 예수님 믿으면 가서 다 병 쪽 뭐 고치고 마귀네 쫓고 다리 여러분 그런 거 그거 하는 사람 있어요? 죽은 사람 살리고 이게 눈 먼 자 눈 떠주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서 감기도 못 고친다니까 거의 대부분이. 네, 그러면서 뭐 한다고 얘기하는 거지. 감기도 못 고쳐요. 예, 감기도. 그런데 다 뭐 은사를 받아서 고친다 그러고, 뭐 고쳤다 그러면 내 힘으로 했다 그러고, 못 고치면 당신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100% 고치는 거라, 이 사람이. 이게 다 가짜 힐러. 가짜 신유한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성경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또 발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메시아가 오면 그와 같은 표적들을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이 주시고자 했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이야. 하늘의 왕국, 그러니까, 하늘은 고상하고 뭐, 이렇게 되면 하늘의 왕국이 아니냐.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이 왕국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 이름이 하늘의 왕국이다. 영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어떤 왕국이에요? 문자 그대로의 피지컬한 왕국이에요. 이 다음에 천연왕국 이 땅이 이루어지면 그 땅에 사는 사람 예수님 이렇게 만져볼 수 있는 왕국이야. 거기 왕좌가 있고 예루살렘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왕국. 예수님 초림 때 오셨을 때 왕으로 왔는데 다 얘기하고 밥도 먹고 다 그랬잖아요. 그 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국. 피지컬, 리터럴 왕국이에요. 문자 그대로 물리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왕국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니까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랍비어. 거기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1장 49절.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게 뭐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선생님은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이로서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다나엘도 예수님 열두 제자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국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국. 그리고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은 메시아 바로 그분이시군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시아. 그렇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시작하시되 공생이 시작하시되 메시지 똑같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왕국의 복음을 선포할 때 나타난 증거는 항상 뭐예요? 메시아 표적들을 행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마귀도 내쫓고 다리 저는 자의 다리도 고쳐주고 그렇죠? 이런 일들이 왕국의 복음과 함께 같이 역사했던 그와 같은 표적이다. 자, 그래서 왕국의 복음은 이와 같은 병고침, 마귀를 내쫓는 거 이와 같은 그런 표적들을 이제 동반했지만 여러분이 한번 가셔서 마태복음을 한번 정밀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가서 보니까 내 믿음으로 내가 내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원 우리가 지금 구원받는 거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빼고 요한복음은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자 모든 복음서 세 개가 다 기록이 되고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모든 게 다 기록이 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이 모든 것들을 총정리하면서 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다 해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 알겠죠? 사도바울의 서신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적으로 해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가서 보시면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 받는 이런 내용이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나와요. 마태복음에 가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 받는 이런 얘기가 있나 한번 가서 찾아보시라고. 마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거기에는 왜 그래요? 초점이 뭐예요? 거기는 왕국을 주는 거예요. 지금 왕국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주는 게 초점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60년쯤 지나서 모든 것들을 총괄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와 같은 신약시대의 복음까지 몽땅 다 합쳐갖고 이걸 제시하기 때문에 그 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나오는 거예요. 가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가 한 말이 맞는가 틀리는가. 자 그래서 왕국의 복음은 교회 휴거가 일어난 이후에 7년 동안 이 땅에 환란기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 환란기가 임하게 될 때 왕국의 이 복음이 세상 끝까지 유대인 14만 4천 명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그와 같은 복음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 공생애 사역하는 동안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몰래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청 드릴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실 때 선생님이 영광 받으실 게 무슨 왕으로 앉으실 때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편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편에 앉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지금 식으로 옛날 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는 우의정 하나는 좌의정을 하나 시켜주십시오.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도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왕으로 이거 다스리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어머니도 그거 기다리고 있고 그 두 아들들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그거 기다리고 있고 이러다 예수님 죽으니까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 뭐라 그래? 예수님 만나서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시무룩하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할 그런 분이라고 믿었는데 죽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 먼저 고난을 받고 내가 영광에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래서 크로스가 먼저 오고 나중에 크라운이 임하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원리까지 먼저 어떻게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핍박받고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한 다음에 하늘나라에 영광이 있는 거지. 여기서 몽땅 내가 다 크라운 받고 영광 받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저 위에 가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도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어요. 5천명이 먹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너무나 큰 기적이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네 번 기록되면 엄청나게 큰 일이에요. 그 사건이 예수님이 빵을 그렇게 먹였더니 요한복음 6장 15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뭘로 삼으라고 그래요? 왕을 삼으라고 그랬다고. 여러분 왕을 왜? 왕국을 세워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도망가시잖아요. 그렇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도 스가랴서 9장 9절에 메시아 예언. 그 메시아 예언은 뭐예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임하는 메시아로 오신다. 그 메시아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죠? 그렇게 외쳐요. 그 뭐예요? 메시아요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 그래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쫓아왔어요. 요 조그만 아이들이 그냥 성전에서 호산나 호산나 돌아다니면서 메시아 이름 하니까 아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저 사람들 좀 입을 좀 막아달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이 성전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내가 왕으로 온 게 진짜 사실이다. 네? 이 아이들이 돌아다니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메시아 얘기하니까 그냥 바리새인들이 듣기 싫어갖고 저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냐 그러고 지금 그렇게 할 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이 성전에 돌들이 소리를 지를 거다. 네, 예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면서 내가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는 그런 사실을 확증을 하세요. 빌라도 앞에 서서도 내가 왕이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부인하지 않잖아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국을 세우러 오셨는데, 예, 이 이스라엘 백성,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왔으나, 자신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와 같은 권능을 주셨다 하면서 거기 나오는 자신의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그 왕국이 연기가 돼요. 그 연기되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 예수님이 한탄하면서 모든 거 다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너희가 나를 맞을 때까지는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시고자 한 그 왕국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맞아들인 바로 그때 다시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 연기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자, 그러면 왕국에 대해서는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세상의 용어로는 유토피아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유토피아. 사람들이 다 그걸 꿈꿔왔고 또 어느 면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첫 아담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고자 했던 것도 유토피아예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악한 것이 하나도 없고 병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그와 같은 걸 이루고자 했는데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사람이 이제 넘어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넘어진다는 말 우리가 영어로 fall이에요. F-A-L-L. fall이 넘어진다. 그게 타락이에요. 그게. 그렇게 이제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전쟁도 없고 범죄도 없고 굶주림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런 세상. 그게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세상인데 지금 세상하고는 영 다르죠. 그렇죠? 그런 세상 하나님이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한번 이 땅에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와 같은 세상이 오게 되는 거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환란기에 대해 공부를 했습니다. 7년 환란기. 그렇죠? 이 환란기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없던 그런 고통의 환란기 이게 찐난 이후에 그걸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가려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알곡과 갈라지가 가려지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거기 살아남아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방인들 가운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끝까지 살아남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남은 두 부류가 있어요. 그 두 부류가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다. 예, 그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환란기에 대한 그런 내용이고 마태복음 25장은 환란기가 이루어진 그 때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5장 잠깐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태복음 24장 이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거 환란 이런 얘기가 이제 다 끝난 다음에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 하늘의 왕국은 하고 나오죠.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처녀와 같다. 교회에서 지금 열처녀 이걸 이야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기름이 성령님이라 그러고 성령님이 다 소멸된 사람이 있다 그러고 그렇죠? 이런 거 아니에요. 여기 가서 보니까 그때 하늘의 왕국은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재림하시는 때 여기 신랑과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이거 신부가 아닙니다. 누구예요? 열처녀 들러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러리
신부는 교회예요. 지금 여기 나온 열처녀. 예, 열처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끝난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 비유가 끝난 다음에 31절부터 왕이 천년왕국 전에 양과 염소를 심판하는 게 나오죠. 그래서 이 이교도 민족들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양에 속한 민족과 염소에 속한 그런 민족들을 심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가서 보니까 41절에 왼편에 앉아있는 자들, 이게 양민족에 속한 자들이에요.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해서 이 이방인들 가운데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영존한 불 속에 하나님이 집어넣으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가서 보니까 46절에, 네, 46절, 오른쪽에 있는 자들, 그리하여 이들은, 아, 이 왼쪽에 있는 자,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한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제 들어간다. 얘기하면서 영원한 생명이 뭐냐? 33절 보겠어요. 양들은 자기 오른편에 두되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 왕이 자기 오른편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보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이래로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아라. 이게 무슨 왕국이에요? 이제 메시아가 다스리신 천년왕국 여기에 너희는 들어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7년 환란기를 통해서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자들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 가운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던 그 사람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딱 시작이 되는 그 시점에 거기 들어간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죠. 맞습니까? 맞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해가 안 됐네. 맞아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 그 천년왕국에 딱 들어가는 사람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 이방인들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맞죠? 예. 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네, 있어요. 그 사람들 아기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그 사건 생기기 7년 전쯤에 주고를 받아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맞죠? 하늘로 올라가요. 예수님의 신부로 올라가요. 하늘에서 혼인만찬 예식을 다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7년 끝난 다음에 여기 예수님 강림할 때 우리도 같이 내려오는데 이미 우리는 여기 7년 환란기 시작되기 전에 몸이 이미 변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몸이 변하면 이제 대엽이도 몸이 이렇게 변하면 다시는 아기는 못 낳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알겠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빨리 장가 가야지 안 되겠다고 그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몸이 홀연히 변화가 되면 어떤 식이 되냐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에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하고 규고를 받아갖고 그래서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하고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뭐가 틀려요? 이게 완전히 몸이 틀린 거예요. 천년왕국에 사는 사람은 육신을 입고 그 안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상태로 들어가서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이따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렇지만 우리처럼 휴거를 받아서 이 공중으로 올라간 이 사람들 몸이 부활한 이 사람들은 아기는 못 낳아요. 아기는 못 낳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돼서 나중에 이제 또 뭐 이제 요한계시록 공부할 그런 때가 있겠지만 재림과 휴거 바로 알기 그 소책자 끝에 가서 보시면, 예, 그러면, 예, 이 우주 공간이, 이제, 지금은 지금 사람이 살 수 없어요. 지구뿐이. 하나님이 이 우주 공간을 다 다시 개조를 하셔서 하시면, 그냥 만드실 일이 없잖아요. 저 수족의 수, 그 별들을, 예, 그 안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왕처럼 다스린 그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냥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천년왕국에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 자, 그러면은 천년왕국은 왜 필요하냐? 왜 필요하냐 하면 첫 아담이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 회복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이제 필요합니다. 자, 가서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19장에 가서 보시면 19장 11절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흰 말이라. 그의 다신 분은 신실하시니 그래서 이분이 내려오셔서 마귀와 이 모든 자들을 예, 여기 가서 보니까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어디서 하는 거예요? 유명한 아마겟돈에서 하는 겁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쭉 이야기가 이제 되면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예,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 가서 보면 도시 밖에서 그 포도즙 틀이 밟혔고 포도즙 틀에서 피가 나와 말굴레까지 닿았으며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여기 포도즙 틀은 구약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의 포도즙 틀은 이런 쇠나 이런 데 놓고 포도를 짜는 게 아니고 이런 땅을 크게 이렇게 놓고 그 안에 포도를 갖다 붓고 사람이 들어가서 발로 으깨는 거예요. 그게 포도즙들이에요. 으깨면 저쪽 한쪽 구석으로 포도즙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난 그때 하나님이 유대 지방 이쪽에 사람들을 집어넣고 하나님이 직접 으깨어서 밟으신 그런 같은 포도즙 틀을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래서 밟는데 밟으니까 사람들에게서 피가 나오는데 피 높이가 말 굴레까지는 한 1m 이 정도 올라오는 거예요. 피가 1600스타디온은 300km 피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시면 그 피가 이 밑에 에돔 지방을 통과해서 저 밑에 홍해바다로 300km를 흘러간다. 오늘 어떤 형제님을 만났더니 그래서 계산해봤대요. 한 사람이 5리터인데 피가 있는데 20m 정도 이게 폭이 돼서 계산했더니 12억이 죽는다. 12억. 근데 이게 흘러가려면 그거에 두 배 정도는 죽어야 되지 않겠냐. 그럼 지금 인구가 60억, 어느 정도 인구가 차서 70억, 80억이 된다고 얘기했을 때 이때 하나님이 또 성경 가서 보시면 그냥 데려가는 게 아니야. 성경 예레미야 23장, 25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회오리 바람으로 들어다 날린다 그랬어. 온 세상에서. 그래서 들어다 놓고 하나님이 직접 포도즙 틀을 밟으시면 그러면 에돔이 시뻘건 땅이에요. 홍해 바다가 시뻘건 바다예요. 이와 같은 그와 같은 피로 완전히 적셔지면서 사람들이 무지무지하게 고난을 당하는 그와 같은 때가 생긴다. 얼마나 300km 이만큼 피가 차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생기고 난 이후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시고 20장 드디어 이제 뭐가 일어나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오 사탄인 그 용 곧 저 예뱀을 붙잡으니라. 그거를 붙잡아 몇 년 동안 결박해요? 1000년 동안.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 그러니까 1000년이 찬다고 하니까 1000년이 무한한 시간이 아니니까 차는 거죠. 맞죠?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니까 1000년 왕국 때에는 마귀가 없어요. 이 땅에 마귀와 그의 무리가 없으니까 시험하는 자가 없다고. 그게 거의 퍼펙트한 것 같은 때다. 심지어 아담이 만들어졌을 때도 마귀가 다가왔잖아요. 그렇지 않은 때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때. 그가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난다는 거예요. 풀려나요. 또 내가 보니 쭉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서 7절 그 천년이 다 참에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났다. 그래서 20장 1절부터 7절까지 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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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년이 몇 번 나오냐? 여섯 번이 나와요. 여러분 이 천년이 무한한 시간이에요? 아니면 유한한 시간이에요? 네, 유한한 시간이죠. 이 천년 왕국이 끝난 이후에 이후에 21장 가서 보세요. 21장 1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럼 여러분 이 차트를 한번 가서 이렇게 보세요. 차트 요한계시록 차트예요. 1장부터 22장까지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1장부터 22장. 자 그래서 4장부터 19장은 7년 환란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4장부터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7년 환란기가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20장은 뭘 다루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다루는 거예요. 천년왕국. 그 다음에 21장, 22장은 천년왕국이 끝나서 그건 이 옛 땅과 옛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21장, 22장은 이 모든 게 새롭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나를 한번 보시고, 그럼 천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를 없다고 주장하는 게 천주교다. 그걸 없다고 주장하는 게 장로교예요. 그러니 그걸 없다고 주장하려니 성경을 다 왜곡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왜곡이 돼요? 제일 쉬운 건 영적으로, 천년은 영적으로 완전한 거니까 무한한 기간이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에는 가지 말라. 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알겠죠? 이런 거 이해가 안 되는 건 다 영적으로 해석해야만 천년왕국이 없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와 같은 식의 성경 해석을 하기 때문에 천주교나 아니면 장로교에서는 성경이 풀리질 않는 거예요. 성경이 안 풀려. 또 신천지도 성경이 안 풀려요. 안 풀리니까 어떻게? 몽땅 다 영해를 하는 거다. 그런 영의 시스템에 빠지면 성경이 뭘 이해하는가, 얘기하는가를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책 펴고 뭐만 하는 거예요? 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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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구원만 하는 거예요, 구원. 알겠죠? 그걸 벗어나서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니면 우주가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 공간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영적인 창조물들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뭘 이루고 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 이야기하면. 왜 그렇게 되느냐? 예, 이 성경 해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다. 왜 달라져요? 이렇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는다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안 믿어요. 예, 그래서 감리교, 장로교 할 거 없이 프로테스탄트. 그건 뭐냐? 천주교에서 프로테스트하고 나온 게 프로테스탄트. 이 프로테스탄트 신학은 거의가 다 무천년주의다. 천년왕국이 없다는 거예요. 있는데 없다니 어떻게 하냐고, 있는데 없다니. 그러니까 그분들하고는 신학적인 거 어떤 그런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다음 모르게 지식이 생긴 다음에 가서 그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면 아, 그냥 꽉 벽이구나 이걸 느끼게 될 거라. 벽이구나, 벽.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자연히 교제가 잘 안 되는 거라.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진리를 알고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칼빈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이걸 다 끝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예, 이러면 어려워지는 거다. 칼빈이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교황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 목사가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믿어야 그걸 바이블 빌리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이블 빌리버가 돼야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아서 점점점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다.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에베소서 4장에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뭐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11절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데 지금은 사도나 대언자는 없고 뭐만 있냐? 복음전도자, 그 다음에 목사 겸 교사만 지금 이 교회, 이 땅에 있는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걸 주신 이유는 뭐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이래서 목사나 이 교사나 복음전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제대로 가르치게 될 때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창성한 분량에까지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 그럼 이런 사람이 되면 나타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14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 뭐 이만이다 뭐다 무천년주의다 이런 거,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않는 건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교리가 확실하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믿으니까 밀려다니지 않아요. 확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확신이 서야 된다는 거죠. 확신이. 이게 그래서 15절에 이런 가운데 이런 걸 다 알고 있어도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이야기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아기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목사와 목사가 뭐라 해서 목사 겸 교사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잘. 이런 모든 것들을. 그래, 있는 그대로 잘 가르쳐요? 그래야 목사도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여기 듣는 사람도 바이블 빌리버가 되고, 이 사람들이 가서 성경도 온전히 전달해야 구원도 받고, 그 사람도 바이블 빌리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왕국 경륜의 그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잠깐 120쪽에 있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왕국 경륜이 시작될 때, 경륜이 시작될 때는 몽땅 다 구원받은 사람만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온 땅의 왕이 됩니다. 자, 여기 그림이 있어요. 한국은 삼권 분립 이렇게 돼서 대통령이 통치하고 국회가 법을 만들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재판하게 이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이 다스리신 천년 왕국이 되면 예수님이 통치도 하고 예수님이 법도 만들고 예수님이 심판도 하고 다 혼자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왕이니까 왕이 이렇게 되는 왕국을 신정정치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와 같은 정치가 이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완전한 통치자예요. 그 안에 불의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한 공평과 의로 다스리시고 이렇게 되면서 땅에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사야서 2장 3절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이 전 세계 수도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이사야서 2장 3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많은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2절부터 읽어야 좋겠네.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니 모든 민족들이 그곳으로 흘러간다는 주의 집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들이 흘러들어간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흘러들어가면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게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예, 그렇죠?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거르려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 나가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4절 그가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보습 알죠? 예, 농사 지을 때 쓰는 거 또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때 이 천년왕국의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의 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어 거기서 법이 나오고 모든 백성이 그쪽으로 흘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온 세상에 화평이 임하는 그런 때가 임한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 모든 곳에 편만하게 퍼진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귀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마귀가 잡혀서 천년 동안 무적행, 바닥 없는 구덩이에 갇혀 있다. 마귀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죄를 짓고자 하는 그 유혹이 없어지니까. 그렇죠? 질병과 아픔이 사라진다. 아까 제가 이사야서 35장 말씀 다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늘어난다. 이것도 제가 성경 바로 보게 하면서 이사야서 65장에 나무의 수명과 같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에덴 동산 지었을 때 사람들의 수명이 얼마? 그날 1000살까지 갔죠?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다고. 그와 같은 일들이 마지막 때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때가 이제 이루어진다.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생긴다. 그래서 이리와, 그렇죠?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송아지와, 그 모든 게 다 같이 어울려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소가 풀을, 예, 그렇죠? 아니, 소처럼 사자가 이렇게 풀을 뜯어먹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긴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65장 25절 이런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때가 천년왕국의 때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거긴 누가 들어가냐 이것도 아까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는 사람의 책임이 뭐냐? 사람의 책임은 그때도 역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자, 첫째 세대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요. 맞습니까? 자, 근데 그 첫째 세대 이후에 그 첫째 세대가 아기를 낳아요. 아기를 낳으면 부모가 구원받았으니까 또 부모가 또 천년왕국에 사니까 자연히 구원받을 거야? 아니면 이 사람도 믿어야 구원받을 거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천년왕국에 살면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이게 지금 굉장한 아이러니예요. 자, 내가 천년왕국이 왜 생기느냐? 사람들의 이 불평불만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도 허락하신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환경이 너무 나쁘지 않습니까? 너무.
이 세상이 이게 너무 나쁘니까 이 세상에 살다 보니 사람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퍼펙트한 데 가서 한번 살아봐라. 퍼펙트. 그렇죠? 퍼펙트한 환경을 하나님은 허락해 줘요. 근데 퍼펙트한 환경에 가서 어떤 일이 생기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 아까 읽다가 그만뒀는데 7장 보겠습니다. 7절. 그 천년이 다 참에 천년이 다 찼어요. 사탄이 자기 감옥에서 풀려나고 나가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곳과 마곡을 속이며 그들을 함께 모아 전쟁을 하게 할 터인데 그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러분 천년 동안 사람이 얼마나 불어났겠어요. 그렇죠? 이러는 가운데 이 천년왕국이라는 퍼펙트한 환경 속에 산 사람들도 어때요? 나중에 마귀가 풀려나니까 천년 동안은 꼼짝 못하고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르는 것 같은데 이 속마음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래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행한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올라가 성도들의 진영과 그 사랑받는 도시 예루살렘을 에워싸매 불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와 그들을 삼켰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완전 무결한 심판이 그들을 속인 마귀가 이제 어디예요? 무적행이 아니라 불과 유황 호수에 곧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곳에 던져져서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퍼펙트한 그런 환경에 살아도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없는 한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구원받지 못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사는 거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점은 뭐냐?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환경이 어떻든 천년왕국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에 태어나도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나서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그와 같은 환경도 이제 허락해 주는 겁니다. 자, 121쪽 맨 마지막에 넘어가서 보니까 사람이 이제 실패해요. 사람이 실패해서 대적하던 사람들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이 이제 마귀를 이제 심판하고 그렇죠? 이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불로다가 옛 하늘과 땅을 이렇게 태우면서 정결하게 정화시키는 그와 같은 내용이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1절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 밖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그래서 크고 흰 왕좌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서서 1대1로 회개 보고하고 그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들어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여러분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 21장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노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는 거냐? 하늘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 온 우주 공간을 다 포함하는 모든 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제 이 온 우주 공간에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년왕국을 통해서 얻는 그 교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립니다. 천년왕국은 완벽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서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어떻게 돼요? 예,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시라는 거예요. 또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다. 원인은 뭐에 있어요? 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는 드러나진 않지만 천년왕국에도 존재하고 있는 거다. 그 해결책은 예수님 안에 있다. 이런 것들을 천년왕국의 경륜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쉬운 네 번에 걸쳐서 성경 바로 보기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르쳐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왜 이렇게 성경이 풀리지 않았는가 여러 구절들을 제가 다 설명을 해드리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경륜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치하느냐 해서 무죄 경륜, 양심 경륜, 인간 정부 경륜, 약속 경륜, 율법 경륜, 그 다음에 은혜 경륜, 맨 마지막에 왕국 경륜
그래서 일곱 가지 경륜의 시작이 어떻고 사람의 책임이 뭐고 사람이 그걸 감당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뭐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이제 보여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경륜을 통해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말고 뭐 믿음 플러스 행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받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건 거저 받는 거야. 무료로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만 받는 거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되기 때문이라. 권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은혜로 믿음으로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바뀐다는 거예요. 이 통치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없으면은 이게 왕국 경륜인지 은혜 경륜인지 율법 경륜 이런 걸 모르고 이게 믹스가 돼버리면 그러면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실타래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실타래 속에 이제 빠지게 되는 거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와 같은 일꾼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 성장을 위해서는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영예하는 거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지키게 될 때 우리 한마음 미션의 모든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강의를 들은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